있습니다. 빈생선은 크루들입니다. 네, 단체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레는 조합입니다. 네. 한재림 감독님, 잠시 무대 아래쪽에 대기해 주시고요. 잠시 모시겠습니다. 자, 비상선언의 주역분들,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네. 가운데로 지금, 아, 조금. 송강호 씨 쪽으로 오셨는데 조금만, 네, 박혜준 씨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함께 붙어주실게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 맞았나요, 기자님들? 좋습니다. 그럼 왼쪽부터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크루들이죠. 네. 자, 이제 개인컷 촬영을 위해서 박혜준 씨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네, 우리 배우분들 저쪽으로, 예, 무대 뒤쪽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실장 태수역으로 열연한 박혜준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박혜준 배우입니다. 정면 아래쪽 좀 봐주시고요. 네, 엄지척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박혜준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행기의 사무장 희진역으로 돌아온 김소진 배우 모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비행기 사무장 희진역입니다. 네, T자 존에 서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김소진 씨도 상기된 표정이네요.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진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공항에 온 탑승객 진성역의 임시환 씨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멋집니다. 이곳을 런웨이로 만드는 임시환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임시환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엔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하는 부기장 현수역으로 열연한 김남길 씨를 모시겠습니다. 김남길 씨, 역시 오늘 멋진 룩으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보는 배우 김남길,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이번에 부기장역으로 또 어떤 변신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김남길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국토부 장관 숙희역으로 돌아온 전도연 씨. 네, 오늘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오신 전도연 배우입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여왕 전도연 씨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이번엔 딸과 함께 비행기에 오른 탑승객 제영역으로 열연한 이병헌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병헌 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면 왼쪽을 봐주시죠. 이병헌 씨가 무대에 오르면 그곳이 레드카펫이 되는 매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최근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웃음과 눈물을 함께 주셨던 이병헌 씨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이병헌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베테랑 형사 인호 역을 맡은 송강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송강호 배우가 무대 위에 오르고 계십니다. 왼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칸의 남자 송강호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송강호 배우 오늘도 역시 멋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실질적인 기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탑승객 한재린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한재린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그 T자 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제74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부부 공식 초청자 비상선언의 한재린 감독님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